지난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의 임기는 이달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주 영양 봉화에서 초선에 성공한 임종득 당선인은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임기 돌입 전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총선에서 많은 지지 속에 당선되셨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과 함께 지역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 영양 봉화 지역구에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임종득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압도적인 지지로 뽑아주신 지역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지지 속에는 영주 영양 봉화 지역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해 달라는 염원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일자리가 감소되고 또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드립니다. 네, 이달 말이면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됩니다.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당선인께서 생각하시는 영주 영양 봉화의 현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영주 영양 봉화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것을 제가 선거 전에 공약으로 해가지고 약속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영주의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방산업체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차질 없이 추진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교통 인프라에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영주 영양 봉화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동서 오축 고속도로를 이제 영주를 거쳐서 봉화 울진에 이르는 도로로 만드는 거하고 영천에서 영양 봉화를 거쳐서 양구에 이르는 남북 구축 고속도로 부분들이 지금 제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렇게 공약이 되어 왔는데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새로운 접근을 통해 가지고 좀 설득을 하고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이제 관광에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경북 북부 지역의 관광 벨트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주 지역은 소백산, 소수소원, 부석사 등 아주 좋은 관광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두대간 수목원, 분천에 산타마을이 있고요. 영양에는 수비에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잘 연결을 해서 그 역사와 문화, 생태, 치유가 아울러지는 그런 벨트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가 이제 복지, 의료에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이 지역에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도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고 교육하고 하는 그 시설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떠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또 영주 영양 봉화 지역에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있는데 취미 활동들, 여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뭐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게이트 볼장 등에 대한 그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농업인들의 어떤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 그다음에 실제로 기촌 기향을 좀 유도해 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예산적 지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계획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임기 전이지만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향을 좀 짚어보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이제 경북 북부 지역 관광 벨트화와 관련된 공약들을 했고 사실 유세를 하면서도 현장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그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이 부분들을 좀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그 관광 사이트 현장에 가가지고 지금 둘러보기도 하고 또 그쪽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인구들이 빨리 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것을 이제
국회 활동이 시작이 되면 가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지역 발전이 잘 이루어져서 크게 도약하는 영주 영양 봉화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